적은 예산 탓하기에는 예산이 꽤나 이제 많이 불어났었고, 오늘 또 보도에 의하면 조직위의 사무총장 한 명의 올해 보수만 1억 6천이라는 기사가 뜨기도 했어요. 충격적인 보셨나요? 그거였죠. 네, 부총리 연봉보다 많대요.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겹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여가부 다 책임이 있지만, 예산을 보면은 예산 1170억 가운데 1000억이 넘는 돈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쓰였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개영식에서 해맑게 웃고 춤추다 갔던 그 장면. 그렇죠. 네. 아무 지적도 없이, 반성도 없이 해맑게 웃다가. 좀 더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조석영 PD, 신혜림 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뉴스 자판기 조석영입니다. 뉴스 번역기 시리얼의 신혜림 PD입니다. 네. 오늘은 신혜림 PD가 준비해왔죠. 네. 축제가 끝났습니다. 네. 축제였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잼버리 얘기죠? 네, 잼버리 얘기고요. 잼버리 초기에 정리를 해드리면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에는 여야가 함께 있다. 니 탓 공방하지 말고 제발 서로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더 큰 책임은 상대 쪽에 있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고요. 감사원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감사에 착수한다고 해요. 준비기간이 무려 6년이 넘게 있었는데 부지 선정부터 실제 운영까지 이렇게 처참했던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전라북도 조직위 행정부 안에는 주무부처인 여가부, 행안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방위로 살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뉴스탐구 생활에서도 잼버리 유치부터 종료까지 장장 11년의 타임라인을 훑으면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이 뻔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긴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11년이라고 한 이유는 전북이 잼버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치전에 뛰어든 게 언제지? 하고 찾아보니까 12년부터 기사가 뜨더라고요. 2012년이면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네. 대학교 2학년 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5년 9월에 세계 잼버리 국내 후보지로 새만금이 선정이 됩니다. 이때 다음 기사인데요. 네. 이때 이제 기사가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새만금이 됐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변이었나 보네요. 네, 다 고성이 될 줄 알았대요. 91년에 고성이 했잖아요. 그리고 좋았던 추억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 땅은 그때 땅이 아니었다는 거. 갯벌이죠. 작년까지 매립을 진행됐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이잖아요. 이때는 박근혜 정부 시기고요. 당시 여가부 이제 강은희 장관이 세계 잼버리 유치를 위해서 본격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고, 이 잼버리가 청소년 축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무부처가 처음부터 청소년 담당인 여가부였던 거죠. 그리고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도 직접 나서서 막 대구 잼버리 이런 거에 이제 참석 직접 하면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2017년 8월에 문재인 그 정부가 출범하고 직후잖아요. 그때 세계 잼버리 개최지가 확정이 된 거죠. 도대체 근데 갯벌로, 그때도 갯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실사단의 실사를 통과한 걸까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게 진짜 제일 궁금한 제일 궁금해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꼬셨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매력을 어떻게 어필했길래 실사단이 오케이 여기서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궁금해요. 네. 주간지 시사인이 이번 주 호에서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 놨는데요. 야영지 일대외 변산반도 일대에서 각종 영외 활동, 그러니까 야영지에서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각종 막 외부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산악 체험도 할 수 있고 갯벌 체험도 할 수 있고 수상 스포츠도 탈 수 있고 뭐 이렇게 쫙쫙 보여줬다고 하고요. 제가 전북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 네. 변산반도 국립공원 장난 아닙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멋있기로 진짜 유명하죠. 네, 체험하기도 좋고 해가지고 실제로 네. 아마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수차례 그 실사를 위한 리허설을 했대요. 실사 리허설 했어요? 네. 더위가 염려되고 하니까 야외 실사 일정 딱 보여주는 그 시간대를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로 조절을 했다고. 그리고 나무를 많이 심겠다. 그늘도 많이 만들어서 이제 간척지지만 폭염 막을 거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나오는 기사 보니까 야영 리허설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뽑히기 위한 리허설은, 네, 실사 정말 리허설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여러 번 했대요. 네, 예상 질문들에 막 척척 대답을 하고. 네, 그렇게 했겠죠. 시험의 민족입니다. 네. 시험은 잘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취직을 해서가 문제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최종 개최지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됐으면 그때부터 바로 매립을 들어갈, 그렇죠, 수도 있지 않았냐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2020년에나 매립이 들어갔는데 약 2년 반의 시간을 허비를 한 거예요.
왜? 오? 매립할 돈이 없어가지고. 아, 돈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가 있었다 말씀드렸듯이 새만금이 쭉 외면당하는 땅이었다. 개발 계획만 오래전부터 있었지 자금도 들어오겠다는 어떤 민간 사업자도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는 축자 유치를 대형으로 해오면은 개발을 지속할 수 있고 이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이런 얘기가 유치 활동 결과 보고서에 아주 떡하니 이제 버젓이 쓰여 있습니다. 아, 이걸 고리로 돈을 따오겠다. 네. 그리고 지체하다가 농지 관리하는데 이제 써야 될 기금이 있잖아요. 네. 그걸 결국에는 끌어와서 매립을 한 거고요. 아,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이 당시 이 지금 부지는 그 부지는 레저 용지였거든요. 그렇죠. 새만금 그 계획상에서 레저였는데 이제 그 갯벌을 농업 용지로 설정을 다시 해서 이제 그 농업 관리 기금을 쓴 거고 아. 그렇게 막 이제 뭘 설정하고 뭐 하고 이제 끌어오고 하는 그런 지난한 시간을 보낸 뒤에 작년 12월에나 매립 공사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아, 정말 큰일이죠. 이거 생각해보면은. 네, 답답하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매립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농지 기준으로 매립했더니 말씀드렸듯이 배수도 안 되고 그렇죠. 또 흙에 염분도 많아가지고 나무도 못 심고 하는 문제가 이제야 발생을 해버린 거고 그걸 작년 12월에 공사 끝나고 네. 그래서 폭염이나 배수라는 그 양대 폭탄을 결국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 덕에 계획과 현실에는 엄청난 괴리가 발생했다. 아, 지금 사진 띄워드리고 네. 있는데 저 왼쪽에 있는 계획이 그때 그 예고됐던 조감도거든요. 네. 저는 저걸 보면서 나도 저기서 캠핑하고 싶다. 그렇죠. 지금 초록초록하지 않습니까? 네. 푸릇하네요 아주. 네, 나무가 엄청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실상은 아니었죠. 네, 무릉덩이가 가득했다. 이게 전라북도의 근본적인 갯벌 초단기 매립하겠다는 그 발상이 문제적이었던 이유인 거죠. 처음부터 문제가 네.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매립을 막 시작할 쯤이었던 2020년 7월에 조직위가 출범을 합니다. 이때 문재인 정부 시기고요. 출범하고 보니 와 이거 기본적인 상하수도 전기시설부터 이거 설치를 다시 해야 되네 하는 상태였던 거고 11월에 결국 잼버리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거죠. 3년. 두 분은 이 상태에서 조직위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은 그 근본적인 양대 폭탄이 있었잖아요. 배수하고 폭염 문제는 거기까지는 해결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근본적으로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미 발생이 될 걸로 예상되는 너무 뻔한 문제였기 때문에 플랜 B를 착착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저는 근데 여기서 지금 상하수도와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시설은 조금 잘 만들어놨으면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거나 3년 안에 그건 3년 가능하죠. 안에, 3년 안에 화장실 못 만들겠어요. 설마. 그러니까요. 오늘 이번에 폭염과 함께 어떤 이제 이 이동의 트리거가 된 화장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화장실 제일 컸죠. 처음에 불만은. 영국 대표단이 화장실을 주 이유로 들면서 철수를 했거든요. 안창피해라. 외부 시선을 되게 우리 지금 정부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망신이었던 부분이 사실 외부 그러니까 폭염이 화장실? 아니라 화장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리가 직접 화장실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맞아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잼버리가 이제 해외 참관들을 많이 갔다고 했잖아요. 출장을 많이 갔는데 그때마다 화장실 잘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미국 잼버리 보니까 화장실 2700개 설치했더라. 우린 더 필요하다. 악취가 난다. 국가 신뢰도 떨어지지 않게 미국처럼 전문 관리 요원 배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얘기가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야영진의 이동식 화장실은 결국 354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인 건 청소라도 잘하면 되잖아요. 청소 및 관리 비용이 불과 4,500만 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4만 명이 모인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적게 액수를 잡은 걸까요? 그러니까 예산 명, 자체를. 그냥 간수성에 잡으면 한 명당 1,000원 가지고 지금 관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4,000원 가지고 해. 그러니까 적은 예산 탓하기에는 예산이 꽤나 이제 많이 불어났었고 오늘 또 보도에 의하면 조직위의 사무총장 한 명의 올해 보수만 1억 6천이라는 아, 기사가 뜨기도 아이고, 했어요. 충격적인 보셨나요? 그거였죠. 네, 부총리 연봉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왜 드리겠습니까? 어떻게든 잘해내셔야겠죠. 그렇죠. 네. 알고 보니까 이 화장실 설치나 청소 같은 운영 실무를 자원봉사자인 성인 IST 요원,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서비스 팀이라는 이제 요원들이 있대요. 그 요원들이 원래는 맡기로 했었는데 아. 이게 사실 자원봉사자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수백만 원의 자비를 들여오는 사람들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공짜 인력인 건데 청소 용역을 청소 용역 직원을 이분들 믿고 겨우 70명
배치를 한 거예요. 아, 4만 명 오는데. 70명이 이제 화장실 인력도 아니고 다 청소 용역 직원을 이제 연끌했을 때 기준이고 화장실 같은 위생시설 관리 배정 인력은 15명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네. 처음에 이제 철수하고 이런 일 있을 때 네. 전라북도 공무원들 다 화장실로 차출 맞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아,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믿고 이렇게 인력을 배치를 안 했을까요? 그리고 약간 이거는 심보가 문제인 게 자기 돈 들여가지고 오는 자원봉사자들한테 화장실 청소시키겠다는 건 저는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러 오는 이유는 잼버리 활동의 의미 때문에 오는 그쵸. 걸 텐데 네. 참, 정말 화장실은 단적인 예일 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폭염 대피랄지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방역이랄지 해충 문제 좀 심각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위해서 준비된 예산이 모두 17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6% 수준이고 투입된 예산이 1,171억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870억을 조직위가 썼어요. 거의 다요? 그러니까 투입된 예산 대비 인프라가 턱없이 열악했다는 1차적 책임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조직위한테 있다. 참고로 이 돈 중에 399억은 잼버리 대원인은 참가비라고 합니다. 아, 제가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네. 이 사람들을 얼마를 주고 왔을까. 네. 근데 국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원은 100만 원대 정도 그렇죠. 된다고 하고 미국의 경우는 인당 700만 원을 넘게 주고 왔대요. 비행기까지 다 이것저것 그렇죠. 하니까. 우리나라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저 돈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화장실 이 모양이고 그 돈은 대체 어디 쓰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조직위가 2020년 7월에 구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조직위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뭐 이런 구성과 검토를 해야 되는 사람은 그럼 또 누구냐 그게 여가부 장관입니다. 여가부 장관 2018년 시행된 잼버리 지원법에 의하면 잼버리 종합 운영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주체가 조직이고 그 조직의 구성을 인가할 최종 권한이 여가부 장관한테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직위원장에 여가부 장관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조직위의 연간 사업 계획서랑 예산서를 집행위 의결 거치면 여가부의 승인을 꼭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가부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겹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여가부 다 책임이 있지만 예산을 보면은 예산 1,170억 가운데 1,000억이 넘는 돈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책임의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러니까요. 거죠. 돈을 누가 썼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네. 그러니까 예산을 막 쓰다 보니까 야 이거 말이 안 되게 많이 나간다. 아직도 부족하다. 열악하다. 이런 판단을 했으면 사실 작년에라도 부지 바뀔 수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라도 네. 빠르게. 네. 왜냐하면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됐으니까요. 네. 근데 그런 계속되는 지적에도 차질 없이 하겠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다는 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별리가 다 나오는 게 네. 여가부 폐지하려고 사실 김현숙 장관이 여가부 장관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그러면은, 사실상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 네. 사실 이거 잘한 거죠. 폐지될 명분을 입장에서는, 준 거니까 아 여가부는 일을 못하는구나라는 걸 각인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는데 이제 의심이고요. 네, 뭐 그랬다는 네.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말도 했잖아요. 여가부 장관이 위기 대응을 통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역량을 보여줬다. 이 발언이 또 굉장히 화제였어요. 이 난리통에 여가부 장관 책임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렇죠. 하면서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전라북도 조직위 여가부 책임을 좀 훑어봤는데 잼버리 전에 이 조직위원장들이 총출동해서 회의를 딱 한 번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5인 체제가 이제 딱 확정됐을 때요. 근데 내 탓만 하다가 끝났다고 이제 하고요. 결국에는 모두가 문제적인 상황인 거죠. 그럼 더 누가 근본적인 책임을 하고 있냐 계산하는 싸움이 이제 시작됐고 여당 뭐 의원실에서는 계속 지금 정보 이제 요청하고 있고 그걸로 이제 단독 기사가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전 정권과 네. 여가부와 네. 전라북도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들춰내면서 책임을 묻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저는 지금 타임라인을 제가 그 유튜브랑 레인보우로 계속 보여드렸거든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저는 이 타임라인을 11년간 이제 이 화면에 넣기는 했지만 이 바깥의 시기에도 저는 꼭 같이 보시면서 그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91년부터 시작됐던 방치되어 버렸던 새만금 계획인 거죠. 이게 노태우 시절 뭐 표심 잡으려고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뒤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표심 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렇죠. 새만금 언급하면서 전북 챙기다가 또 말고 했던 그렇죠. 지난한 역사가 있잖아요. 여당이 지금 특히 전북이 잼버리를 이용해서 수십조의 예산을 끌어왔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도 사실 뭐 새만금 관련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 국제공항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잼버리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기막혔던 장면 두 가지를 좀 뽑고 싶어요. 두 가지. 네. 첫 번째는요?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개영식에서 해맑게 웃고 춤추다 갔던 그 장면. 그렇죠. 네. 아무 네. 지적도 없이 반성도 없이 해맑게 웃다가 왜냐하면 이때도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개영식 직후에 아예 픽픽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네. 그날 밤부터 기사 나오기 시작했죠. 그랬죠. 그러니까 2018년에 잼버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했잖아요. 그 제정된 순간부터 사실 중앙정부 행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휴가 갔다가 외신까지 막 난리가 나고서야 이제 뭔가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총리가 그래서 이제부터 중앙정부가 나서겠다 이러면서 마치 뭐 우크라이나 지원하듯이 뭔가 딴 나라 전쟁 지원하듯이 이렇게 뭔가 총동력을 기울여서 지원하겠다라고 나서는 건 사실 조금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잼버리의 마지막에 서울시장이 왜 웃고 있는가.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오늘 나온 기사여가지고. 네, 오늘 시장?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네요. 네. 네,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잼버리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 서울시에 감사드린다라고 네. 말을 했다고 해요. 휴가도 반납하고 고생하셨다. 네. 뭐 태풍 카눈 때문에 이제 조기 퇴양을 결정하고 다 이제 수도권으로 이동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대원들이. 근데 뭐 무사히 큰 탈 없이 문화체험도 하고 케이팝 콘서트도 보고 이렇게 잼버리가 끝난 거는 사실인데 뭐 서울시장도 고생하셨는데 이제 이 손님들이 정말 만족했다는 그 긴급 대응이 바로 가능했던 그 어마어마한 문화 자본 그리고 엄청난 편리한 교통. 그렇죠. 요런 게 사실 서울에 몰빵된 바로 이 상황이 저는 이 바로 이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서울에서 이걸 했어도 중앙정부 이렇게 방치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전북도 원래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뭘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그걸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서울로 다 데려왔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지역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 악순환이 계속 분통이 터져요.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주의를 얘기하지 않고 이 잼버리를 말할 순 없다. 이 작은 한반도에는 계속 뭐 공항이 뭐 만들어지고 고추 말리는 공항 통빙공항 네. 통빙 고속도로가 자꾸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북이 계속 만들어 오려고 뭐 잼버리를 유치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곤 있지만 그것을 부추겨 왔던 것은 누구신가. 그리고 공항과 고속도로가 지어져도 지역의 일자리는 왜 아직도 없는가. 왜 주로만 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적어도 지역구 기반의 양대 정당 그걸 부추겨 왔던 어떤 정당들이라면 아무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저는 한편으로는 이 행사 잘 끝나라고 복숭아도 선물하고 했던 전북 도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지역의 이미지는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고 그렇죠. 이건 또 누가 책임지며 결국에 웃는 사람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라는 게 참 씁쓸하게 느껴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축제가 끝난 잼버리 대회 준비 기간까지 장장 11년의 시간을 좀 되짚어봤습니다. 신혜림 PD, 조정현 PD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주세요.